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경기를 관람하셨습니다. 꿈결에도 뵙고 싶던 경애하는 김정은 17일 내각과 국방수시고 2월의 본명절에 뜻깊은 체육문화 행사를 진행하는 하나큰 영광을 지니게 된 내각과 국방선 일꾼들의 환희와 격정으로 경기장은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관람 속에 나와 올렸습니다. 김덕훈 동지, 조영은 동지와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리일환 동지, 김재룡 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 내각 성원들, 성중앙기관 일꾼들이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강순남 동지 군사교육단위 교직원 학생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 간의 축구 경기 경기는 시정 치열했습니다. 전반전 32분경에 국방성 팀의 12번 선수가 문전까지 몰고 들어가 재치있는 찬욱치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경기 휴식 시간에 평양항공구락부 모용항공기 선수들이 각이한 모용항을 펼쳐놓아 관람자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와 경기시간 50 국방성 지휘 성원들과 장병들 12번 선수의 강한 찬업기가 성공하여 1대1로 비긴 가운데 양팀의 공방전은 더욱 가열됐습니다. 선수들 모두가 지칠 줄 모르는 강한 승부심으로 경기장을 종횡무진하며 멋진 경기 장면들을 펼쳐 보이는 속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득점 기회들이 마련될 때마다 관람 속에서는 기쁨과 아쉬움이 엇갈린 호송이 터져나오고 응원 열기는 한층 고조됐습니다. 를 맞으며 뜻깊은 체육문화 행사를 마련해 주시고 몸소 시간을 내시어 기쁨을 안겨주신 총비서 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렸습니다. 경기에서는 국방성 팀이 내각 팀을 3대1로 이겨서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 사이에 밧줄 당기기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밧줄 당기기 경기에서도 국방성팀이 내각팀을 경기가 끝나자 또다시 울음찬 환호성이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와 사랑하는 자제분을 한자리에